어느 겨울밤 세종이 황희를 급하게 찾았다. 그런데 황희의 관복이 이상했다. 검소하기로 소문난 황희의 관복 안에 값비싼 양털이 보인 것이다. 세종은 황희에게 화를 낸다. 그러나 오해가 있었다. 마침 그날 황희의 아내가 한 벌뿐이던 관복 안에 솜을 뜯어 빨아놓았던 것이다. 세종의 부름을 받은 황희는 속옷 위로 솜뭉치를 동여매고 관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세종은 황희에게 미안해했다고 한다. 정승의 반열에서 만든 20년 이상 봉직한 황희가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명재상으로서의 황희의 업적도 돋보이지만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황희의 덕행을 추모하는 곳, 경상북도 상주의 옥동서원. 옥동이라는 이름은 정조로부터 하사받았다. 1789년 정조 13년, 나라로부터 사액서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다. 옥동서원은 유림의 화합과 교육의 장소로 이용되어 서원의 맥을 이었다. 전국의 서원이 문을 닫다시피 했던 시기에도 살아남아 황희를 기렸다. 조선 주말,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렸던 시기, 600여 소의 서원이 사라지거나 통폐합됐다. 서원은 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학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 시절에 여러 가지 서원의 폐단이 있으니까 많은 서원들이 철폐를 당했죠. 근데 이제 도산서원이나 소수서원이나 그 중에 이제 옥동서원도 남게 되었는데 황희정승의 그 청렴 결백하고 관용적인 그러한 삶이 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줬던 그런 위민 사상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옥동서원을 존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내에는 사당과 강당 등이 남아있다. 유림이 회합하고 유생들이 휴식을 취하던 옥동서원. 후손들은 때때로 모여 황희의 덕행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1년에 두 번 제를 올리기도 한다. 그래 내가 그 시위에 들어가서 왜 제외가 됐냐 물으니까. 그리고 옥동서원에는 황희의 특별한 유물이 간직돼 있기도 하다. 안동을 유시해서 이제 그 이것도 다 다녔겠어요.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고 이래서 이게 그 방촌실기 그 목판입니다. 목판인데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 한 대 못하고 그 한 200장 되죠. 그래서 그 벌마리 밑에 놔둘 수는 없고 각 방의 벽장에 그 조금씩 보관을 해 갖고 있습니다. 한번 목판 구경을 네, 한 장만 네,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이제 그 방촌실기만 이제 방촌에 대한 그 기록입니다. 이게 그 목판이 여기에 보관돼 있는 거 보면은 옥동서원에서 그 작업을 했을 테고. 또 여기에 본선들이 더 많은 힘을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방촌 선생 실기라고 돼 있고 근지 1이라고 돼 있어요. 방촌 선생 실기. 황희의 면모가 자세히 기록된 책으로 조선 초기의 정치, 사회, 경제 정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옥동서원에 세워져 있는 경덕사. 황희를 중심으로 좌우에 황유헌, 황맹헌, 황유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옥동서원은 황의 후손인 황맹원과 황효원 등이 공부를 하던 글방의 효시였다. 선조 황의의 영정을 이곳에 모시기로 하며 옥동서원의 모태가 되었다. 나라의 큰 재상이기 이전에 집안의 큰어른으로 대대로 존경받아온 황희. 후손들은 황희의 일생을 보며 얻는 깨달음이 깊다. 그래, 무언가 청렴결백하게 잘 살아라. 무언가 많이 노리지 말고 인간다운 행동을 해라. 그런 애 그 가온이라 할까, 뭐 참 유언이라 할까, 그에 의해 가지고 참 제대로 가진 게 없지만은 그 본분에 의해 가지고 그래 그 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옥동서원에서 이어진 작은 길을 10분 정도 따라 오르면 백옥정이 나타난다. 상주의 여러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 백옥정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황희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이름들이 붙여졌다고 한다. 저 황간제를 넘어오면은 오도라는 마을이 있고, 좀 더 내려오면 일관, 또 동산, 요 신덕, 이걸 합해서 수봉리라고 그러죠. 그 둘째 아드님께서 이렇게 낙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식들 가르침이라든지 후생들을 가르치는 목표 설정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도라든지 일관이라든지 특히 신덕 같은 문제는 새로운 덕을 진작시키라 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위한 그 마을 이름을 땄다고 봅니다. 옥동서원이 자리한 수봉리는 장수왕 씨의 집성촌이다. 마을의 이름은 후진양성을 위해 붙여진 것으로 옥동서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황희는 또 어떤 의미와 흔적을 남겨놓았을까? 후손 황학연 씨의 댁을 찾았다. 그가 보여주려는 유물은 손이 잘 타지 않을 집안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책이었다. 여기는 방촌 선조 유묵이라고 적혀있죠. 600여 년 전 황희의 생각과 마음을 옮겨 담은 책. 황희의 친필이다. 후손들은 황희의 글을 읽으며 선조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겨보고자 했다. 이 어른이 중국 가시가지고 사신으로 가시가지고 그 쓴 글이라. 청산임 황하니 하유 장안도라. 세상 명리인하니 상봉 부지노라. 요래되는 기라. 청산에 다들 저 내려와서 저 황하에 다다르니 그 아래 장안으로 가는 길이 있네. 에이? 세상에 사람들이 명리만 쫓으니 상봉 부지노라. 서로 만나도 어른을 몰라보느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옳은 그 이상사회가 되고 윤리도덕이 가득 찬 세상이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저 세상에는 이익만 바라는